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뭐지, 이거? 코로나. 자, 오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네요, 그죠? 예. 네. 나는 한두 번 나올 줄 알았는데 참,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취득세 하나만 더 하고 재산세로 넘어가자고요. 141쪽. 141페이지. 자, 타이틀이 뭐다? 비과세. 뭔 뜻이다? 과세하지 않는 거, 부과하지 않는 거. 용어 정리해야 돼요. 비과세와 감면.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비과세는 뭐다? 신고 필요 없다. 신청이 필요 없어요. 과세권자가 법에 의해서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자, 몇 페이지예요? 141쪽. 자, 그 다음 감면은 뭐냐? 이거는 합성어예요. 두 가지를 합쳐서 일부 깎아주는 거를 경감이라 그래. 50% 깎아준다. 경감. 그 다음 100% 깎아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면제. 합쳐서 감면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럼 감면 받으려면 지자체에 들어가서 감면 신청서가 있어. 그래서 감면은 신고를 합니다. 또는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한 다음에 확인 후 일부 깎아주고 전부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뭐 위주로 나온다? 비과세 위주로 나와. 그럼 공통사항은 뭘까요? 세금이 없다. 세금이 없다. 전부 또는 일부. 차이점은 뭐예요? 신고 안 한다. 이에는 신고한다. 이렇게. 차이점은 신고한다, 안 한다. 공통사항은 세금이 없다. 일부 또는 전부. 이해됐어요? 맑기만 알아두면 돼.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맑게 알아듣는 거예요. 자, 꼭대기. 자, 비과세. 자, 국가 등은 과세권자죠? 자기들은 세금이 없는 거야. 자기들이 비과세하면 하나만 하잖아요. 그죠?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밑줄 그어, 외국 정부. 그래도 외국 정부도 상호주의에 따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밑줄 그어, 과세.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했잖아. 누가? 외국이. 외국 정부가. 그럼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래서 외국 정부는 비과세하면 같이 비과세. 외국 지금 읽고 있어요. 글씨 지금 다 지나버렸잖아 지금. 그죠? 부과하면 과세하면 우리 똑같이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자, 그 다음 2번. 국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자격 또는 기부 체납. 기부가 뭐다? 주는 거. 체납은 받는 거. 그래서 뭐를 딱 하나만 부동산. 그래도 갑돌이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기부하기로 기부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부과하지 않는다. 뭐만? 부동산만. 이거 뭔 뜻이 있을까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원을 짓잖아 옆에. 공원을 지어서 지자체에 기부하기로 짓는 거야. 그럼 이 부동산은 기부죠? 기부 체납이니까 비과세한다. 뭐만? 부동산만. 자, 그러나 다만 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래서 박스 기부하기로 해놓고 박스보다 조건이 변경됐다. 어떤 조건? 매각 또는 증여해버려. 그럼 당연히 이 부동산은 과세한다. 주기로 해놓고. 그래서 세법은 한글만 잘 찾으면 돼요. 어디 하고 있는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어. 어떻게? 기부하는 부동산을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내가 사용하겠다, 공짜로. 반대급부 2번. 나와있죠? 쭉 나왔잖아요. 그죠?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다, 반대급부로. 당연히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래서 원칙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건이 변경되거나 밑줄 그은 거.
자, 그 다음 2번은 신탁법이다. 자, 신탁법이에요. 자, 갑돌이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다고요. 이게 무슨 법이라고? 신탁법. 신탁법이 뭐다? 관리 처분을 맡기는 거야. 팔아먹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맡긴다고요. 그래서 신탁회사를 우리는 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수탁자. 실질 소유자를 누구라 그런다? 위탁자. 자, 그럼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잠시 맡긴 거야. 그래서 유탁자와 수탁자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 사례는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에요. 과로가. 그럼 신탁법이 아닌 신탁은 과세를 하겠죠?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그럼 어떨 때다? 1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했을 때. 그 다음 2번은 신탁이 종료되면 환원되죠? 위탁자에게 이전할 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수탁자가 변경돼 신수탁자에게 넘어갈 때. 그래서 위탁자든 신수탁자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죠? 비과세다 이거지. 그러나 박스 위에 우리가 배웠잖아.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 그리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1번 위에.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은 새 아파트가 되면 누가 내는 거예요? 새 아파트가 되면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야지. 지난번에 우리 납세무자에서 배웠어요.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형 부동산은 일반 분양이야. 일반 분양은 최종적으로 누가 낸다? 분양받은 자. 그래서 신탁법은 딱 세 가지예요. 자, 그럼 이거는 한 번 내는 세금이지. 맡겨놨잖아. 그럼 재산세는 매년 내지.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를 물어볼 때는 부과한다.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매년 내는 거니까 맡겨놓고 이민가 버리잖아. 그럼 세금 못 걷지? 누구에게 걷겠다? 수탁자에게. 그럼 신탁법은 공부에 뭐다? 신탁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민간 거야. 실질 소유자가. 그럼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과세한다고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취득세는 비과세. 한 번 내는 거니까. 매년 내는 거는 과세한다. 누구에게? 수탁자. 위탁자 그러면 안 돼요. 딱 적어쳐 여기. 재산세는 과세한다.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그래서 취득세를 물어보는지 재산세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142쪽. 자, 꼭대기 뭐다?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 자, 갑의 부동산이 법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수용되는 거야. 우리의 부동산이 법에 의해서 수용된다고요. 뺏어갔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했다? 환매. 뺏어간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보면은 법이잖아. 법. 환매권 행사. 그래서 법에 의해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 비과세. 그러나 지난번에 배웠어요.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해요. 등기는. 이거는 법률에 의한 거다. 뺏어가 놓고 다시 취득하는 거는 비과세다. 142쪽이에요. 자, 법. 자, 그 다음 임시건축물. 자, 임시건축물은 비과세한다. 임시니까. 임시가 뭐다? 공사, 현장사무소, 임시응행장. 사후에서는 뭐가 보여요? 길 가다가 모델하우스. 임시는 비과세야. 그러나 어떨 때는 1년 초과. 1년까지가 비과세예요. 1년 초과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근데 임시더라도 사치는 무조건 과세예요. 사치성 재산의 종류가 몇 개예요? 5개. 별, 꼴, 고고고.
기억이 나죠? 별장, 고고부락장은 세금 걷어야지 사치는 제외, 과로. 그럼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뭐다? 과세. 사치는 무조건 과세.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5번. 별 하나 딱 붙여. 공동주택의 개수. 개수는 두 가지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는 뭐다? 건축법상 대수선. 또는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거지? 몇 페이지? 142쪽. 건축법상 대수선 또는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개수하는 거. 자, 뭐를 개수했다? 단독이 아니라 밑줄 거 공동주택. 공동주택이에요. 첫 번째 줄. 공동주택.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얼마 이하? 9억 이하. 6억 하면 안 돼. 9억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이거 뭔 뜻이다?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합니다. 30년이 됐어. 중간에 서요. 꼭 죽을 것만 같아. 그러니까 1층에 사는 거야. 부자들은 1층에도 많이 살아요. 그래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죠. 아파트에. 그럼 얼마까지는 비과세한다? 9억 이하. 6억 하면 안 돼요. 숫자 장난합니다. 그리고 과로 항상 조심하자. 대수선은 제외.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예요. 시설물 일종 이상을 얘기한다고요. 항상 제외 포함 주의하자. 대수선은 공사가 큰 거죠? 제외 포함이라고 나오면 땡. 그래, 이거 숫자 어떻게 외워? 자, 공동주택이잖아. 공동주택에 뭐다? 숫자. 뭐, 무슨 구멍? 개구멍. 공동주택에 개, 구, 9억이에요. 개구멍. 아파트 나올 때 아파트에 개구멍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숫자. 아, 공동주택에 개구멍. 멍이 어디 있어요? 멍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숫자는 느낌으로 가라고요. 공동주택의 개구멍. 이것 틀리면 인간도 아니야. 단, 대수선은 제외.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 진짜. 개구멍이 뭐냐? 멍이 어디 있어요? 붙인 거예요, 그죠? 멍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자, 유치하지만 그렇게 알아두시고. 4번. 자, 상속. 이후다 이전. 이전. 이전에 받은 차량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야. 화재. 통사고. 그럼 사용할 수 없죠? 이유가 아니야. 이전. 이전. 이유는 과세합니다. 이전. 그래서 뭐를 상속받았다는 거야? 차량. 차량, 자동차. 그럼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비과세 끝났네요. 찬찬히 읽어보면 돼요. 찬찬히 읽어보자.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오른쪽. 한 문제 풀고 다음 진도 나가죠. 143쪽 꼭대기. 전체 문제예요. 배운 한도 내에서만 정리하면 돼요. 자, 같이 하죠. 1번. 자, 민법.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슨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과세하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자, 그 다음 2번. 설립 시 과점주주죠.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설립 시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과세 안 해요. 설립 시. 자, 나왔다. 국가 등. 귀속 또는 기부채나 뭐만? 부동산만. 다 되면 차량은 안 돼요. 오로지 부동산만 부과하지 않는다. 오늘 배웠잖아. 답은 보이네.
자, 그 다음 4번은 임시건축물이죠? 임시건축물은 원칙이 비과세야. 근데 임시건축물이 뭐가 됐다? 고급 오락장. 사치가 되면 무조건 받아 부과한다. 자, 나왔다. 건축법상. 이거잖아. 개수. 개수는 뭐다?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거지. 그러나 대수선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자를 지워야죠. 뭐를 비과세한다? 공동주택의 개구멍. 공동주택의 9억 이하만. 아, 이거 공동주택의 개구 이것만. 이것만. 자, 그 정도만 하자고요.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한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과정 재산 취득세가 끝났네. 자,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들어간다? 재산세. 세 문제짜리 185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재산세로 들어가요. 재산세. 자,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다? 세 문제죠? 이거는 한 번 내는 거야? 매년 내는 거야? 매년 내는 거예요. 매년.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죠? 185쪽. 그래서 밑에 까만 것만 알면 돼. 재산세는 보유. 까만 글씨 보유할 때 내니까 보유세. 그리고 우리가 총론에서 배웠잖아.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한 장짜리를 잘해야 돼요. 기본과정은. 한 장짜리가 안 되면 계속해만 한다고요. 한 장짜리는 그래도 10분은 보죠. 2주 동안. 설마 한 번도 안 보고 덜렁덜렁 나왔다. 그런 분은 극소수예요. 제발 좀 봐줘야. 한 장짜리를 이런 거 다 나왔잖아. 총론 파트에서. 그죠? 6월 1일. 자, 그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 3번. 아, 이, 자, 2번. 이거 보자고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자에게 정기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과세하는 보유세다. 정기적으로 고지서가 날라오죠? 반복적으로 날라오죠? 자, 그다음 3번. 재산세는 미출거 물세. 물세는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죠. 물세. 그리고 인세.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다 써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다? 수익 창출. 밑줄 딱 그어. 즉 수익력이에요. 미래의 수익. 그래서 재산세는 미래의 수익. 현재 수익은 소득세를 내죠. 재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거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올라가지. 그럼 이거는 현재 수익이 아니라 미래. 미래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상되는 수익 창출. 그래서 수익의 밑줄 그어. 그래서 재산세는 부과 근거는 뭐다?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자,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익을,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응익 과세다.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거를 응익 과세. 그러나 일부 토지는 능력에 대해서 과세하는 뭐도 함께 쓴다? 응능 과세. 그래서 인세.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인세. 재산별로 따로따로, 물건별로 따로따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물세. 그래서 재산세는 둘 다 다 써요. 그래서 물세는 응익과세. 인세는 아주 응익과세. 그리고 인세는 응능과세. 이렇게 용어만 알아둬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과세하는 물세.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뭐다? 인세. 같이 쓰네요. 용어 정리. 기초에서 다 배웠잖아. 자, 186페이지. 자, 4번.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럼 연체하면, 미납하면은 연체이자가 붙죠?
연체자 이름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가상금. 가산금. 가산세는 없어요. 가상금. 그리고 재산세는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물납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죠. 물납분할납부가 되는 것은 딱 뭐밖에 없다. 재산세. 자, 그 다음 6번도 별 하나 딱 붙여요. 6번. 현황부가 원칙이다. 6번. 그래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세금은 뭐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게 현황부가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공부상 현황에 따라. 그러면 틀린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다, 주거용이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이죠? 공부상은 업무용이잖아. 그러나 실제는 월세죠. 그럼 실세, 월세 받으면 주거용이에요. 공부상은 업무용인데 실제 월세 받으면 주거용으로 과세합니다. 이게 뭐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공부상은 업무용이야. 사실상은 주거용이야. 그럼 뭘로 세금을 과세한다? 주거용으로, 주택으로. 자, 7번. 재산세는 무슨 제도가 있다? 소액을 징수하지 않는 소액징수면제. 그리고 재산세는 뭐도 있다? 세부담 상한. 아파트값이 1억이 올랐다. 오른 만큼 다 부과하면 안 되죠?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어요. 뒤에서 배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누가 과세 주체인가? 세금을 과세하는 주체, 과세권자지? 그럼 누가 걷어간다? 소재지. 힘이 약한 자. 누가 걷어가? 시, 군, 구. 앞에 밑줄 그어 소재지. 항상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지는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예요. 소재지 시군구. 시군구에서 경비로 사용합니다. 그럼 세종은 누가 가다가? 세종은 자치시지, 소재지, 자치시장이 가다가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고. 자, 예외. 별 딱 붙이고. 예외. 특별시가 뭐다? 서울. 서울은 공동과세예요. 서울은 재산세 주인이 누구야? 구청장. 구청장이죠? 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이 50%씩 공동과세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특별시세 및 구세다. 공동과세한다고요. 그래서 공동과세에서 특별시장은 재정이 열악한 구청에 재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별 딱 붙여 박스.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박스. 취득세는 권한이 많은 자.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가 걷어가는 거지. 특광도. 그리고 밑에 재산세는 권한이 적은 자. 힘이 약한 자.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 단구. 서울은 어떻게 한다? 특별시와 공동과세한다. 박스하고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있지?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도구세. 등글 긁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도구. 도구. 영원한 도구는 누구라 그랬어요? 배우자. 배우자가 매일 등 긁어줘요? 안 긁어줘? 솔직히 얘기해봐. 안 긁어줘? 등 긁어줄 시간이 없어요. 그죠? 왜? 여자분은 애 키워야지, 살림해야지. 남자는 또 밖에 일, 남자는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집에서도 밖에 일 생각해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남자가 딱 테레비만 보잖아. 어? 딱 누워서 발꼬락 꼭 딱 하면서 그래도 밖에 일 생각해요. 알아들었어요? 아, 진짜야. 저 녀석 왜 안 도와주고 TV만 보지?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87페이지 이제 과세 대상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열거된 겁니다.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객체, 과세 물건. 그래서 재산 우리가 취득세 대상은 몇 개라 그랬어요? 14개. 14개잖아. 맞아요? 14개 취득세 과세 대상은 그러나 재산세 대상은 5개 열거된 거. 자, 꼭대기 밑줄 그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세금 계산은 따로따로 계산해죠. 토지분재산세, 건물분재산세, 주택분재산세 이렇게 5개예요. 앞대가리 있다면 뭐다? 토, 건주, 선악. 자동차 없다. 없어요. 5개는 재산세 대상이다. 자, 토, 건주, 선악. 줄이면 뭐다? 토지, 건축물, 주택을 부동산이라 그래요. 약자가 뭐다? 부, 산항. 부선항. 펼치면 5개. 토, 건주, 선항. 줄이면 부산항. 근데 이 주택이 왜 따로 나왔어? 우리가 학원 건물은 여기 보세요. 학원 건물은 취득할 때 취득세 내지 보유할 때 재산세 내죠? 어떻게 낼까요? 학원 건물. 여름에는 건물분 따로 가을에는 토지분 따로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근데 주택은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따로 나온 거야. 따로. 그래서 이거는 건물가액과 무슨 가액을 토지가액을 합칩니다. 합치는 거를 뭐라 그래요? 통합. 합산하여. 통합하여. 구분 계산하여. 틀려요. 그래서 우리의 아파트 무슨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공시가격으로.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서 합쳐서 날라와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안 날라온다고요. 그래서 이 주택은 토지 건축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합치니까 주택분재산세가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오니까 세부담이 크니까 두 번 날라와 고지서가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집이 있는 분들은 다 겪어본 거예요, 이거. 처음 듣는데요. 집이 없는 분들이야. 그리고 집이 있는데요. 싼 집에 살아. 싼 집에 살면 한 번 날라와. 그래서 재산세가 20만 원 넘어갈 때는 두 번 날라와요. 뒤에서 배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택이야. 자, 그래서 토지는 뭐랑 똑같아? 취득세랑 똑같아. 그러니까 취득세를 잘해야 돼.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토지. 단 토지 속에는 뭐는 제외한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주택은 따로 무슨 세금으로 가세야 한다? 주택분재산세로. 자, 그 다음 건축물도 똑같아. 단 건축물에서는 뭐를 제외한다? 주택용 건물은 제외한다. 그래서 제외 제외에서 3번 주택으로 가세요. 주택. 밑에 딱 별 붙이고 주택. 주택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택이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택을 다섯 글자로 주거용 건물. 학원 건물을 뭐라 그런다? 상업용, 사업용, 일반 건물이라고 얘기해요. 주거용 건물. 그래서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항상 뭐는 제외한다? 주택은 제외해서 어떻게 계산한다? 토지 건물을 합쳐서 주택분재산세로만 과세한다. 1번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밑줄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된 건축물 줄여서 뭐라 그런다? 주거용 건물이라고 얘기한다. 자, 넘어갈까요? 그래서 세법은 주택을 뭐와 뭘로만 나눈다? 단독과 공동으로만 나눠요. 꼭대기 단독과 공동으로만 나눈다. 자, 2번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땅이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항상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5배 하면 안 돼요? 10배. 연면적 하면 안 돼요? 바닥 면적. 연면적 하면 땅이 너무 넓어지잖아. 그래서 원래 바닥 면적은 열받잖아. 열받아. 열받지. 그 배 아파. 10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열받을 때 있어요? 근데 배우자 상태에 따라 열내야 돼. 내가 딱 열내면 배우자가 꼬리를 내리는 배우자가 있어. 어? 그럴 때는 열내도 돼. 어? 근데 너무 강한 거야, 배우자가. 내가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 칠 수 있잖아. 여자든 남자든. 그러니까 상대방 분위기를 잘 봐야 돼요. 열받아서 막 무대뽀로 밀어붙여도 피곤해서 알았다 그런 배우자가 있고, 조목조목 맞아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따지는 배우자도 있다고요. 제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 싸움도 기술이 필요해요. 알아들었나요? 무대뽀는 안 통합니다. 자, 그다음 3번. 별 아주 중요하잖아. 통합. 합산해서 통합. 그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구분하여 과세한다. 틀려요. 통합하여. 합쳐서. 자, 그 다음 참고.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1번, 2번까지만 해요. 겸용주택. 1번 한 통에 밑줄 그어요. 한 동. 그 다음 2번에 밑줄 그어. 1구. 자, 한 동으로 출발할 때는 뭐다?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일부는 주거용이고 일부는 상가로 사용하는 거야. 업무용으로. 겸용주택이죠? 그럴 때는 밑줄 그어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여기까지. 크거나 같거나 안 따져요. 출발이 뭐다? 한 동. 대표적으로 이거 뭐예요? 얘가 주상복합 아파트야. 위에는 아파트고 밑에는 상가지. 그래서 저는 옛날에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았다고요. 10년 전에 이렇게 구분 소유 집합건물이잖아. 다 등기가 돼 있죠? 다 등기가 돼 있잖아. 밑에 상가. 이렇게. 이게 저는 몇 동에 살았느냐? 706동에 살았어. 6동 202호에 이렇게. 그 밑에 상가를 하나 갖고 있었고 이게 미분양이 일어났어. 10년 전에. 그래서 10평짜리가 1억이야. 1억인데 8천만 원에 산 거야. 이거 상가. 3년 동안 공실이 생겨.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4년째는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와. 지금 이게 얼마짜리냐면 10억가. 10억 간다고. 이렇게 재테크 하는 거예요. 8천만 원 주고. 그러니까 4천만 원 내 돈이고 50% 대출 받고, 그죠? 근데 서민들은 장구하다가 간 보다가 놓쳐. 설마 그럴까. 3년 동안 이자 부담이 꽤 됐어요. 그런 거는 투자를 해야지. 자,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그래서 법조문이 뭐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은 출제가 안 돼. 생긴 대로 과세한다. 이거 출제하면 수준을 무시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출제는 1구. 별 하나 딱 붙이고. 1구는 뭐다? 자,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봐요. 자, 50% 이상은 한글로 어떻게 풀어?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을 때는 주택으로 보겠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틀려요. 같을 때도 전부 주택이다.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주택은 주거 생활하는 거죠?
세금 혜택을 주려고 상가가 많이 나올까요? 주택이 많이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상가가 많이 나와. 그럼 주택으로 보는 게 세금이 덜 나오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을 때 자, 1구야. 개인주택. 개인 소유잖아. 이렇게 2층짜리 상가주택. 이 1구를 뭐라 그래요? 사호에서 상가주택, 점포주택 이런 용어를 쓰죠. 그다음 1층은 상가야, 가게. 2층은 지가 살아, 주거용. 면적에 따라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면적. 그래서 주거용이 50, 면적이 상가도 50. 똑같잖아. 그러면 전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60, 40. 주택이 크지?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법조문이 분수로 나와. 100분의 50 이상 초과하면 안 돼요.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이럴 때는 6, 여기가 40이야. 상가가 커. 60.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과세하고. 그다음 시험은 같거나 클 때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이거를 50% 이상. 그래서 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선박 취득세랑 똑같아. 그러니까 취득세를 잘해야 돼.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항공기 똑같고. 항공기란 뭐다? 사람이 탑승 조종 유인한 공기죠. 똑같아. 그 6번은 별 딱 붙이고 아까 설명했잖아. 현황부가 원칙.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무슨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공부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예가 나와 있네. 공부상은 주거용 건물로 등재돼 있어. 근데 사실상은 뭘로 사용한다? 업무용. 그럼 뭘로 세금을 매긴다? 업무용 건축물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사실상 현황이다. 자, 넘어가자고요. 자, 19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190페이지 보자고요. 자, 재산세는 몇 문제가 나온다? 세 문제. 그래서 세 문제에서 매년 출제되는 게 뭐다? 토지, 분, 과세 대상의 구분입니다. 별 딱 붙여요. 토지야, 토지. 자, 토지는 갖고 있으면 매년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토지분 재산세. 그럼 우리나라 국토는 좁지?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용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이 싸고 특정인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이 비싸겠죠?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 꼭대기. 자, 그래서 이용 현황과 사회 경제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첫 번째 분리, 두 번째 별도, 세 번째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한 후 차별적으로 과세한다. 다르게. 자, 그래서 토지를 과세하는 방법은 따로따로 분리 과세하는 방법, 별도로 합산해서 합산 과세하는 방법, 그리고 종합 합산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분리도 두 가지가 있어.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뭐다? 저율 분리.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고율 분리다. 그래서 저율과 고율을 합쳐서 우리는 분리 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나왔잖아요. 저율 또는 고율 가운데. 자, 잘 봐야 돼요. 이 종합 합산이요. 원칙이에요. 원칙. 종합이 왜 들어갔어? 세종시에 땅이 있으면 따로
따로 과세하지 말고 합산해라. 종합은 합산하는 거요. 땅 가격을.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받아봤어? 종합선물. 거기 다 합산해서 나왔잖아. 들어있죠? 애들에게 가장 안 좋은 게 뭐야? 단 것을 많이 먹이는 거야. 그럼 성인이 되면 거의 당뇨병 걸려요. 인스턴트 식품. 모든 게 이제 적당한 게 좋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다? 예외. 예외. 자, 그럼 이것도 합산이잖아. 이것도 합산이잖아. 뭔 뜻이다? 세종, 아니, 뭔 뜻이다 이거? 시군구에 땅이 있으면 합산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하라 이거지. 그럼 합산하니까 물세다, 인세다? 인세잖아. 인세는 따로따로 계산하네요.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한다고요. 그럼 이거는 합산이었잖아. 분리. 따로따로 과세하라. 물건별로. 분리니까 따로따로 과세하는 거니까 뭐야? 물세. 그래서 인세, 물세를 같이 써요. 인세가 뭐다? 소유자별로 합산하라. 근데 이건 합산이란 말이 없잖아. 물건별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과세해라. 그럼 왜 이럴까요? 왜 법이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무슨 세율로 돼 있다? 법에. 비례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는 거지. 우리가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야? 상가를 분양받으면 취득세가 4%지. 1억짜리도 4%, 2억짜리도 4% 비례세율. 그래서 비례세율은 합산하나 따로따로 계산하나 똑같다 이거지. 우리가 취득세에서 봐. 몇 프로? 4%. 상가 분양받으면 얼마? 400. 2억짜리 얼마? 4%. 그럼 얼마? 1200. 이렇게 따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알아들었어요? 합산하면 얼마야? 3억. 그 3억짜리도 뭐야? 4%. 얼마 나와? 이사는 이거 뭐다? 구구단도 까먹었어. 8이잖아. 그 합산하더라도 얼마야? 1200. 똑같잖아. 비례세율은 그래서 합산을 안 해요. 법에. 근데 이거는 왜 합산해? 왜 합산해? 토지가액이 높아졌잖아. 세율도 높이려고. 그러니까 무슨 세율을 쓴다? 누진세율. 이렇게. 왜 합산해? 토지가액이 올라갔잖아. 세율도 높여야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 그런다? 무슨 세율? 초과 누진세율. 과세 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올라가요? 그럼 이거는 무슨 세율이라 그래? 원인에 따라, 물건 종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하죠? 차등 비례세율. 둘 다 다 써요. 자, 그래서 190페이지 꼭대기 나왔네. 가운데. 종합은 합산하니까 박스 1번에 뭐를 쓴다? 누진. 2번도 합산하니까 누진. 그리고 분리는 합산하니까 안 하니까 비례세율을 쓴다. 이유를 알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됐어요? 왜 합산을 안 해? 비례세율로 돼 있으니까. 왜 합산해?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를 해야 돼? 개념을 잘 잡아야 돼. 무대포로 가면 안 돼요. 자, 저율. 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같은 재산 가액일 때 토지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고율이야.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 종합이 많이 나와. 세 번째는 뭐다? 별도. 가장 적게 나오는 게 뭐다? 저율입니다. 세금 크기가. 고율, 높은 세율, 가장. 그 다음은 종합. 그 다음은 별도. 그 다음 가장 낮은 세율, 세금 크기가. 고율이 1번이라고요.
가장 많이 나와.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종합. 세 번째는 별도. 가장 적게 나오는 게 저율, 낮은 세율. 자,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럼 저율은 어떤 땅이냐? 주로 생산이나 공급 목적, 공급 또는 공익상 사용하는 거야. 공익상 사용하는 거는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 논에서 쌀을 생산하지? 쌀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하잖아. 그럼 가장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죠? 세금이 가장 싸. 공익상 여러 사람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땅은 세금이 싸다. 저율.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농지. 농사 짓잖아. 쌀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하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고율. 고율이야. 이 고율은 뭐다? 사치 목적이야. 사치 목적으로 소유해. 사치. 대표적인 게 뭐다? 골프장. 골프장 토지. 그럼 회원제 골프장은 특정인만 사용하죠? 특정인만.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잖아. 세금이 제일 비싸. 사치는. 골프장, 고급오락장 땅 이런 거. 자, 그 다음 별도 합산. 별도는 뭐다? 별도는 사업 목적. 사업 목적. 어떤 땅이다? 상가 땅, 사무실 땅. 이런 거. 학원 건물의 땅. 영업용 땅, 사업용 땅. 상가, 사무실 땅은 별도 합산하는 거예요. 사업 목적. 자, 그리고 종합 합산은 어떤 목적이다? 투기 목적. 투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다? 나대지가 있다. 시군에. 나대지가 여러 개 있으면. 나대지는 투기 목적으로 봐요. 법은. 이런 거는 여러 개 있으면 합산한다. 그래서 개념을 잡아야 돼요. 투기. 사업. 사치, 생산 이렇게 네 가지로. 투기 목적은 종합합산, 사업 목적은 별도합산, 사치 목적은 고율분리, 줄여서 분리, 생산 목적은 저율분리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된다고요. 근데 왜 별도를 만들었을까요? 합산나는 거 두 개 있죠? 왜 별도를 만들었을까요? 그냥 밑으로 가지. 이거는 사업 목적이죠. 상가는 투기 목적으로 안 봐요. 재산세에서는. 그럼 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사업자 땅은 별도로 띄어서 합산한다. 무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종합보다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자 땅은 별도를 만든 거예요.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잡았네요. 그럼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종합. 그럼 예외만 알면 끝나죠? 그럼 분리가 아닌 건 종합으로 가고 별도가 아닌 건 종합으로 가요. 그럼 땅 종류가 저율은 다섯 개가 있어. 법에. 고율은 두 가지가 있고 별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럼 토탈 열 개네. 10개는 딱 정해져 있어. 그럼 나머지는 전부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뭘로 들어간다? 저율 분리로 들어갑니다. 191쪽. 1번. 자, 지금부터 뭘로 들어간다? 저율 분리.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다? 농지.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봐요. 재산세 대상은 다섯 개다. 토건주선항. 이쪽을 봐요. 알아들었나요? 자, 주택은 합산해서 오로지 뭘로만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 그리고 1, 9는 상가주택이죠?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한동은 따로따로 본다. 그래서 땅. 자, 여기 봐.
생산 사치 목적은 어디로 간다? 저율분리. 가장 싸. 사치는 어디로 간다? 고율. 사업 목적은 어디로 간다? 별도. 별도예요. 그리고 투기 목적은 종합이다. 왜 합산한다? 법에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가액을 합쳐서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럼 왜 이거는 분리다? 합산하지 말고 법에 비례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산하면 시간 걸리죠? 따로따로 계산하라.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요.